지금 한 10% 친해졌습니다. 와인 덕분이에요. 감사합니다. 역시 와인의 힘.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바깥 1시간 지각이야. 내가 6시 반 나 그랬거든. 이제 혼 좀 내줘야겠어. 혼꾸녕을 내야겠다. 진짜 안 되겠어. 내가. 오구오구 주니까 이 녀석이 안 되겠어. 이노야, 박하 정도 왔구면 늦어도 쌉 가능하다. 이발, 없어 새끼들. 얘들아, 추워도 그냥 뭐 추운 대로 사는 거지, 맞지, 얘들아? 상남자는 여러분들, 추위를 느끼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존나 춥네. 벌써부터 추워. 뭐야. 자, 렛츠고. 안녕하세요. 저 예약했는데. 뭐야? 박하다. 사탕아, 너 이렇게 늦으면 돼, 안 돼? 어디가 아파 또? 어디가 아픈데? 그 정도였어? 그래서 늦은 거야? 응. 어디서? 자리 바로 안 돼. 오. 앞머리 깠네. 왜 오빠 안 깠어? 나 못생겼어. 와, 아니 깐다고 그랬잖아. 아니야, 나 너무 못생겼어. 아니 깐다고 약속했는데.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내가 와인 맛집이라 그래가지고 먹었어요. 잘 지냈어, 박하야? 아니 너 어색해. 우리 편해졌잖아. 어찌? 아 맞다, 목걸이. 아, 까먹었다. 거짓말. 진짜? 아, 까먹었다. 아, 씨. 나 겁먹었어. 나 안 까먹으려고 일부러. 아, 까먹었다. 나 아, 일부러 무게 차고 왔는데. 아, 저 어떡하지? 큰일 났네. 아, 일단 뭐 시키자. 아니, 근데. 나 어차피 잘 안 먹어. 아, 진짜? 응. 술 좀 늘었어? 아니. 아니 얘가 그때 여러분들 방송에 저랑 전화했잖아요. 그걸 기억을 못하더라고. 아니 몰랐는데 술 먹으면 기억을 잃더라고. 애교가 나오던데 술 먹으니까. 재밌었어 그때. 보는 사람은 재밌을 수 있겠는데. 너한테 약간 이불킥? 커플 팔찌? 아. 나도 어렵네. 노렸어 박하야? 응. 오늘은 약간 좀 애교 부려줄 거야? 아, 뭐 너무 차분해했어 저번에. 내가 잘하면 애교 부린다고? 어떻게 잘해야 되지? 이번에 존나 잘했는데 나. 이 새끼 연가시 처먹었냐? 물 존나 마시네. 어색해서요 여러분들. 몸에 연가시가 있나봐. 아, 물 계속 먹네. 근데 장족이 진짜 많은 발전이에요 여러분들. 처음에 알죠 여러분들? 소프쇼 존나 한거 그거보다 많이 나아졌습니다. 아, 원래 자주 보려고 그랬는데 그때도 보자고 그랬는데 네가 끝까지 안 봤잖아. 그렇게 너는 약간 금만남을 별로 안 좋아해? 어. 왜? 아니 근데 그것도 그렇고 방송이니까 그런 거지. 아, 방송이 없었으면 급으로 만나면 괜찮다? 그래도 조금 덜하지. 아, 나는 가끔씩 그런 거잖아. 급으로 잠깐 한 10분 보는 거. 그럼 너무 좋던데 나는. 그럼 되게 금방 친해져. 응? 사귀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친해지는 단계. 아, 사람들이 진짜 많이 물어봐. 뭐? 사귀냐고. 나한테도야. 이게 사귀는 사이로 보이세요? 근데 그게 제일 웃긴 게 뭔지 알아? 내가 여자게스트 방송 진짜 많이 했잖아. 유독 너랑 하면 그래. 왜 그러지? 내가 수백 번을 했는데 질투를 한다거나 진짜 사귀는 줄 오해한다거나 이런 일 단 한 번도 없었거든? 근데 너랑은 막 엄청 많더라 그게. 잘 어울려서? 아, 물이 맛있네 얘들아. 아니 근데 야 이거 짚고 나가자. 박하야 너 나 철벽 치는 거야? 아니지? 너 원래 성격이지? 원래 성격이지. 그래. 진짜로. 원래 성격 이렇다니까. 아, 그래서, 나 구질구질하게 만들어 놓네. 그래서 나도 그 유튜브를 보고서 진짜 너무 미안했단 말이야. 나한테? 오빠한테. 진짜로. 엄마도 나한테 뭐라고 하고. 아 어머니도 보셨어 그거를? 좀 해주고 하지. 왜? 야 어머니가 그러실 정도면 너가 잘못한 거 같네. 나 우리 엄마 진짜. 어머니 뭐래? 나 뭐 얘기했을 거 아니야? 칭찬 같은 거 안 했어? 그냥 이런 말 했어. 뭐? 내가 합방한다고 하니까 오빠 유튜브를 엄마가 들어가서 봤나 봐. 근데 그래서 아 끝났네 여러분. 유튜브 보니까 막 여자들 어쩌고. 아 씨, 이걸 예상 못했네. 아 보셨구나. 좋은 얘기는 안 나왔겠다. 아니 욕하진 않았고 그냥. 근데 좋은 얘기도 안 했잖아. 아니 잘생겼다고. 아 그래? 너 전화 온다. 어? 누나한테 전화. 아 진짜로? 받아봐. 어머니 방금 보고 계신 거 아니야? 여보세요? 나 방송 중인데? 이따 전화할게. 와 진짜 깜짝 놀랐다. 왜 전화하신 거야? 그냥. 뭐 하냐고.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저희 잘 어울리나요? 네 잘 어울리십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제가 문득 궁금했습니다. 아, 네. 그럼 또 하나 물어봐도 되나요? 네. 누가 아깝나요?
아, 그게 재미로 해. 아, 진짜 그냥 궁금해서. 아! 그래요? 아, 알겠습니다. 아, 씨. 수고하네. 저는 김현님 팬입니다. 아, 아. 팬인데 여자가 가까워요? 아, 그럼 진짜 솔직하신 거였네. 진짜 이쁘죠? 그거 한번 하고 먹어야지. 오, 씨. 아, 하고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 하고 먹어야 맛있어진다며. 오이, 식구나. 오이, 오이. 아니, 저번엔 잘해놓고서. 그거 술 먹었을 때 한 거잖아. 아, 사람들 자꾸 저거 시켜가지고. 아니, 그거 할 때가 제일 귀여워, 너. 어? 다른 분이 들어오셨다. 어, 안녕하세요. 정말 죄송한데. 네. 저희 잘 어울리나요? 어, 네. 누가 아깝나요? 아주 닮아야지. 네. 그, 아까운 사람. 누가 더 아깝나? 재미로 그냥. 아까 그 먼저 들어온 직원분도 하셨거든요. 그 친구는 혹시 누구예요? 아, 그 비밀입니다. 네. 딱 보셨을 때. 아, 아. 아, 예. 아까 분도 여성분 고르셨어요. 아, 그렇습니다. 네. 직원분이 고르셨을 것 같아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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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대영. 아, 씨. 흔치 않은 김 이영표라고요? 아, 그러니까요. 아, 제가 이렇게 해서 접은 적이 없는데. 여직원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가 그 생각했어. 아, 여자 직원도 널 뽑는다? 그럼 내가 저 완패 인정할게. 오늘 방송 컨셉 뭐냐고요? 연말 데이트 맞지 않아? 방송 끄고 볼 생각은 있냐요? 예스 올로 할래? 하나 둘 셋 예스. 오. 그래? 전혀 그럴 느낌이 안 들었는데. 진짜? 응. 나는 목걸이 바꾸는 것도 그냥 방송 안 하고 그냥 만나서 바꿀까 이 생각했는데. 그럼 목걸이만 바꿀 거잖아. 어? 정말 진짜 물물 그럴만 할 거잖아 너. 맞지? 아니 근데 그런 생각 했던 거지. 그냥 뭐 볼 수도 있지. 아, 진 아니야. 야, 자꾸 찐따풀림 씌우지 마. 아니 내가 그때 너랑 그때 방송하고 나서 나보고 자꾸 사람들이 구슬구슬 하다는 거야. 아, 너 그거 봤어 진짜. 왜 너가 썩네. 아, 나 때문에 그런 거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어? 미안했지. 아, 그래? 미안했어? 내가 그러지 않으면 오빠 구질구질하게 긁 필요도 없었잖아. 어, 알고 있었네 그래도. 괜찮아, 재밌었어. 혹시 와인이요? 네. 추천해 주실 만한 거 있나요? 와인은 네. 저희 전문 소믈리에가 추천을 해드리고 있어요. 어? 아, 진짜요? 소믈리에를 지금 바로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진짜. 소믈리에도 있어요. 원하시는 품종이랑 나라 있으실까요? 평소에 드시는 뭐 프랑스나 뭐 미국. 와인은 뭐 이태리. 네, 이태리 쪽 저희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고요. 지금 일단 추천드린 거 우르넬라이아는 세 명 동네 추천을 도와드릴게요. 우르넬라이아 세컨. 아, 저희가 오늘 사실 두 번째 만남인데 좀 더 친해지기 위한 뭐 그런 거 없을까요? 친해지기 위해서는 그래도. 네, 와인은 약간 좀 의미 있게 먹으라고 제가 배워가지고. 친해지기 위해서는. 아, 죄송합니다. 가격대가. 아, 괜찮아요. 뭐야, 괜찮아요. 아, 가격대가 높아져요? 네네. 왜 이유가 뭐죠? 좋은 추억이 기억에 남고, 이게 가격이 높으니까, 아, 이 와인을 소중한 사람과 즐겼구나. 아, 그래요? 한 번에 다 잘 기억이 되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거 먹고 안 친해지면 어떡해요? 저희가 문제 있는 건가요? 아. 모르겠는데? 아, 혹시 피노누아도 있나요? 아, 그 제가 맨날 먹는 건데. 난 피노누아. 그게 뭐야? 와인. 축구선수 이런 거 있냐? 프랑스에서 부르고뉴 가장. 그러면은 소믈리에님 말 듣고 아까 처음에 그거 이름이 뭐였죠? 몬텔레나 이스테이트 까베르네 쇼비뇽. 오케이, 그걸로 주세요. 보시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브리딩 효과를 느껴보시면 돼요. 아, 어? 이름 뭐냐고? 그 이름이 몬밖에 생각 안 나. 와인잔. 저희가 기존에는 타인을 검은색 걸로 준비드리는데 소믈리에님께서 조금 별로 안 친해 보이시나 하셔가지고 좀 더 친해지라는 의미에서 레드 타인으로 준비했습니다. 오, 신경 써주셨네. 다른 손님들한테는 잘 나가기 어려운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무조건 친해질게요 오늘. 이거 원래 완전 VIP들한테만 나가는 건가 봐. 이 와인잔 너무 비싸 보이는데. 다이소! 아, 뭐 다이소야 얘들아, 왜 그래. 그 혹시 외람된 질문인데 저희 둘 중에서 누가 아깝나요? 아, 재밌네. 두 분 너무 잘 어울리시긴 하시는데. 아, 제 생각에는 네. 여자분. 감사합니다. 어, 아니에요. 이거 와인. 어예예 예. 와인 오픈해드리는 거. 아, 네네네. 네, 그럼요. 아니 취소하시는 거. 아니 아니 아니. 아, 네. 아, 솔직하셔서 너무 좋다. 아, 여기 직원분들 다 너무 좋은데. 아니요. 왜야 직원분들은. 예? 다 여자분. 아,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어제도 유튜브 봤어요. 아 이게 독일분들 봐! 아 팬이 잘하고 뽑았다고! 감사합니다. 네, 독일분들께서 팬님감 날리신다고 스월링을 많이 하시거든요. 스월킹 아니고 얘들아 스월링. 스월링이라고 이렇게 머리 한 번에 돌려주는 거 있어. 다음번에 오시면 네. 샤도네이도 한번 드시러 오세요. 샤도네이? 네네. 오. 그게 블라인드 테스팅에서 1위한 와인이기 때문에. 어 그래요? 네. 오늘 친해져가지고 올게요. 이 친구랑 샤도네이 먹으러. 오, 네. 즐거운 시간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짠. 오 괜찮다. 어때? 맛있어. 맞지 괜찮지? 야 연말 느낌 나고 좋다 얘들아. 근데 진짜 맛있다. 먹는 장원영이야. 나 원래 두 손으로 먹어. 나 손가락 있다고? 왜? 어, 얘 손가락 있어. 난 느꼈지 저번에. 없진 않아. 맞지? 말할 때는 하는 편. 그러니까 할 말은 하는 스타일인 것 같던데? 나 직설적으로 말 안 하는데. 직설적으로 말해 너. 내가? 너가 너 자신 잘 좀 모른다. 응. 원래 본인은 본인을 몰라요. 저 A형이요. 얘 A형이고 ISTP 맞지? 응. 너 떨지? 기억력. 나도 오빠 ISTJ라고 말해줬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꼰대라고. 뭐하? 꼰 절대 아니야. 애들만 믿지 마. 제가 회복 놀라고. 나 꼰대기 잘 없는데. 원래 자기는 자기 자신을 봐. 오빠 기억 좋지? 너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거야. 나도 MBTI... 오빠한테 관심 많으니까 기억하지. 그래? 내 본명 알아? 김영진. 오! 이거 원래 알았어. 그러면은 나 오빠 아이디도 외웠잖아. 아 그거 내 방풀에서 그러고 창피하다고 얘기하지 마. 야 너희들 다 알아. 이름 박하, A형, ISTP 그리고 뭐야? 차 알고, 키 알고 본명 알아요. 본명 아는데 얘가 본명 바뀌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러는 겁니다. 아 고양이 이름 그건 몰라. 와 아니 아니 말해준 적이 없잖아 너가. 아 기억났다. 호떡? 소리는 누구 아이지? 뚜치. 우리 집 고양이지? 부야 부. 부? 응. 간다. 아 대충이다 앉혔어야 돼. 얘들아 네가 숙이고 들어가야 먹힌다 여자한테. 그런 게 어디 있으니까 그런 거 맞아. 자만추 얘들아 자만추. 자고 만나면 투구에 대해서부터 생각해. 요즘 MZ세대들은 먼저 자고 만난대. 아, 별 생각 없어. 그런 게 그 중요하니까 그런가 보다. 나 이런 느낌? 그러니까 너가 썸 타는 남자 있어. 사귀질 않았는데 막 너랑 자고 싶어 하는 거야. 그거 어떡할 거야? 뭐 아니 왜 그래 나한테 자. 뭘 본인 얘기해 여러분들. 얘기를 못 하게 하네. 아니 내 얘기 절대 아니야. 아 뭐 좋으면 상관없을 것 같아. 오 진짜? 야, 은근히 너 되게 보수적일 줄 알았는데 아니네. 내가 생각했던 대답은 아 절대 안 되지. 사귀고 나서 가능하지 이럴 줄 알았어. 오빠는? 난 무조건 잡아주지. 왜냐면은 난 되게 속궁합을 중요시 여기는 스타일이거든. 아... 그걸 안 해보고 사귀었는데 안 맞아 봐. 대천사잖아. 맞지? 왜 그런 눈을 쳐다봐. 크게 말한 건데 왜요 여러분들. 아 전 똑딸 아니에요. 아 중요하니까 이제 성인인데. 아니 오늘 시청자 해방꾼들이 존나 많아. 그니까 나랑 이어지지 못하게 하려고. 어? 나 좀 이어줘 얘들아. 난 힘을 좀 줘라 얘들아. 내 칭찬도 좀 하고 카스라이팅 시키라고 빨리. 이 장난기 많은 남자 어때? 좋아. 아 그래? 아 나 장난기 되게 많거든. 원래는 약간 난 진지충 좋아했거든? 아. 그냥 딱 남자다운 사람? 아 어. 근데 지금은 안 그래. 지금 한 10% 친해졌습니다. 와인 덕분이에요. 감사합니다. 역시 와인의 힘.